우리 모든 관객분들이 너무 멋지신 분들이 많으셔서 날은 덥지만 시원한 마음으로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곡으로는 난감하니라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혹시 판소리랑 민요의 차이를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였나요? 민요는 이렇게 조금 짧은 구절의 식구 같은 거를 노래로 한다면 판소리는 이야기를 노래로 하는 그런 예술이에요. 그래서 난감하니는 별주부점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수군가를 다시 재해석한 곡인데요. 혹시 토끼 간을 구하러 가는 별주부 이야기 다들 아시나요? 아, 좋아요. 그러면 제가 그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아까 앞에서 추임새 배우셨어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이거 너무 불안한데 얼씨구? 이걸로 노래를 어떻게 하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얼씨구? 너무 좋아요. 이렇게 부탁드려요. 네. 잠시만요. 남의 용왕 무연 득병하여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라. 이때 용왕꾼의 실력 나타나 토끼간이 명약이라 일러주니 이 말 들은 용왕이 별주부에게 말하기를 토끼를 잡아들여라 하니 이 말 들은 별주부 말하기를 난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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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어디요 육지가 어디요 토끼가 누구요 어찌 생겼소 그 놈의 간으로 질투한단 말이요 아,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취임새
하셨나요? 네! 믿을게요.